2024년도 새해를 여는 기도, 뒷문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하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매를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도 평생 땀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저주하실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여도 엉겅퀴가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소득이 많이 생긴 것 같지만 우리 손에는 정작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차 사고, 병원비, 소송의 연류, 보이스피싱, 도둑이 들어오거나 사기를 당해서 벌어오는 돈이 모두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을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전도서 2장 말씀. 심은 대로 열매는 맺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생겨서 물질이 뒷문으로 술술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앞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문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전도서 5장 말씀. 하나님, 이러한 기대하지 않았던 사고나 재난을 통하여 재물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뒷문도 주님이 막아주셔야 안전한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재물을 얻으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잠자고 있는 가운데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시편 122편 새번역 말씀. For he gives to his beloved even in his sleep. Even in his sleep. 잠자는 가운데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함께 하시며 모든 열매가 돌아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말씀. 2024년도에는 물질의 부족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뒷문도 막아주시는 복도 주시지만 우리 자신들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앞문을 열고 뒷문을 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복을 주시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하염없이 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말씀.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앞문과 뒷문의 문패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서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